안녕하세요. 김달진 위드 아티스트는 김달진 자료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한 작가를 되돌아보면서 아트 코리아 방송과 함께 한 작가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나혜석. 우리 뭐 미술에 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혜석 하면 뭐 다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화가 시대를 앞서간 화가, 또 그의 활동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어떤 소설이나 문학 이런 거에도 또 이렇게 활동을 했고요. 또 어떤 당시의 사회의 어떤 통념과 맞서서 또 어떤 뭐 결혼, 이혼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 앞장섰던 여성주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혜석, 1896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타계를 했죠. 그래서 52세, 네, 길지 않은 생애에 우리 이제 미술사에서 중요한 그런 작가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좀 돌아보죠. 지금은 없어진 잡지인데요. 여상이라는 잡지, 1963년 1호로에 나혜균 선생님, 지금 생존해 있는 여류 작가 중에 이제 최고의, 최고령, 원로 작가죠. 그 나혜균 선생님이 여류화가의 선구, 고모님 나혜석이라는 이런 글을 여상 63년 1호로에 썼습니다. 뭐 첫사랑의 상처, 여류 최초로 그 선전의 특선 작가, 또 그 뭐 어둠만이 짙은 색조, 그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86년도에 보면은요, 일간 스포츠가 당시 보도를 했는데, 나혜석 한국 최초 여류화가 새 사실 밝혀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8년에 작고를 했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음악평론가 김점덕 씨 주장은 50년 8월에 진주 부근에서 20분에서 30분과 함께 이야기도 했다 해서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망설을 뒤집는다 이렇게 뭐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이후에 어떤 뭐 없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48년으로 타계한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쨌든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보도가 있었다는 거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거는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혜석이 거론이 됐는데요. 74년도 5월에 보면은 여류화가 나혜석 유작 수독사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몇몇 신문에 이렇게 막 크게가 보도됐습니다. 첫 여류화가 나혜석 씨 말기 유작, 또 이건 뭐 용봉산이란 또 다른 작품도 있네요. 이런 거를 발견을 했다. 그리고 그 무렵에 74년에 아름화랑에서 나혜석 전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74년이 나혜석을 다시 얘기하게 했던 그 본격적인 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 나혜석의 대표적의 한 좀 우리 얘기하는 스페인 해수욕장 이런 것들이 이제 두 판이 소개가 됐고요. 82년도 일간 스포츠에 보면 낡은 액자에 빛바랜 화면, 1918 유럽 여행 때 스케치한 귀국 전 때 수원 유지가 구입 사업가 김양수 씨의 소장 작품인 이 작품이 아까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나혜석이의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작품 독판들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었었죠. 밑에 같으면은 지금 수원 화성문, 네, 지금 그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손잡고 있는 이런 그림이네요. 수원 시립미술관에 그 나혜석 작품 수정되어 있죠. 그리고 또 나혜석은
문학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죠. 이 88년 서울신문에 보면 근대 철 여류 작가 화가 나혜석, 국문학자 서정자 씨가 나혜석 문학을 재조명한다. 1918년 발표된 경희 등 두 편을 공개했다. 김명순, 김일엽보다 수준 월등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의 문학, 소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95년도가 이 당시 경향신문인데요. 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가 탄생, 백돌 기념예술제가 나혜석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면서 수원에서 개막 행사 6월까지 다채롭게 그러면서 그 무렵에 유작 두 점을 첫 공개했다 해서 염노장. 이 염노장은 지금 수원시립미술관에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홍문이라는 그 작품을 복원을 했다 해서 95년도 기사들입니다. 월가미술 95년 9월 후에 시리즈 기사였는데요. 근대 한국미술의 재조명 네 번째 나혜석의 족보 논쟁과 미술학교 시절. 그 당시 윤범모 선생은 한국 근대미술사학회 회장이었었고 경원대 교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혜석에 대한 나혜석의 고향과 고향이 수원과 용인설이었던 논쟁 이런 또 다른 면모들을 이야기를 했었었지. 용인설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기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동경 여자미술 전문학교 시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에 이달의 문화인물로 나혜석이 선정이 됐죠. 그 당시 2000년도에 한 달에 한 명의 문화인물을 정부 차원에서 소개했었습니다. 인간이고자 했던 최초의 여성 작가, 화가. 여자도 인간이다. 글로서 온몸으로 가부장제와 정면대결. 이광수의 무정 뛰어넘는 페미니즘 소설 경희. 경희가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판화 운동을 했죠. 신여성. 불륜의 진실을 밝힌 이혼 고백서 통해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면서 남성은 정조 관념이 희박한 봉건적 인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다. 사회적 냉대 속에서 행여병자로 최후를 맞게 된 그런 나혜석에 대한 일생 이런 이야기. 네, 또 보면은 건축사학자 김정동 선생이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이라는 그 책 속에서 이건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그 나혜석의 일본의 그 행적을 따라서 소개했습니다.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의 미술 동선, 건축사학자 김정동. 이런 것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접근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인데요. 이건 또 제가 특히 관심을 둔 거는 해외 리포트.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이 머물렀던 집을 나혜석을 따라 파리를 보다 해서 이 기자가 나혜석의 그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소개했던 그런 것들이 뭐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몇 쪽에 거쳐서 이렇게 보도가 됐던 이런 내용들. 2009년에 김진 전 서울대 교수죠. 그 아들들이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도 미웠던 어머니 나혜석.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가. 김 전 교수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웨스터 스테이트 법대 교수를 지낸 후 퇴직해서 현재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다. 첫 번째 남편이 우리가 아는 그 김우영이었었죠. 그리고 프랑스 이제 파리 체류 때 어떤 거 체진과의 연문으로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이 실패하면서 또 여기에도 지금 보면 49년이라고 객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나혜석에 대한 사망 연도는 좀 다릅니다. 아들이 말하는 어머니. 한국일보 2010년 역사의 현장을 가다 이런 시리즈 기사에서 비운에 못 온 걸 나혜석. 운명은 따를수록 더 거칠어져 인습에 맞선 신여성의 절규. 네, 식민시대에 이식된 근대성은 주체성 여성 나혜성 등장을 가능했다. 자유연애, 결혼, 이혼 등 센세이션, 가족, 사회로부터 외면당해 수덕여와서 마지막 작품 활동, 행여병자로 비극적 삶을 마감. 네, 시대를 앞서간 한 여성 작가. 네. 2010년 교수신문인데요. 근대 100년 논쟁의 사람들의 여섯 번째로 나혜석을 가지고 얘기할 정도이죠. 여전히 유효한 묵직한 화두, 사상의 눈금을 읽어내야 할 때, 여성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사회 구조를 간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나혜석 연구의 쟁점은 그녀의 삶을 역사적 경험으로 말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윤범모 미술계에서 본 나혜석 작품엔 논쟁점 이라는 여성 강렬하게 등장시켜 남아있는 작품 진위 문제도 심각하다. 그래서 윤범모 씨가 이렇게 우리가 알려진 나혜석의 작품에 대해서 진위 문제를 심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일찍이 그 미술평론가 이규열 선생님이 에미는 삼각자였느니라 그런 책을 냈었었죠. 근데 그거를 2011년 동아일보 보면 37년 만에 나혜석 가난 이구열 근대미술연구소 소장 시대가 품지 못한 천재의 불꽃 미술사에 부각시키고 싶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나혜석의 가짜 작품에 대한 이야기 중부일보인데요. 2012년 1월 18일자 나혜석의 무인은 가짜? 진위 논란 휩싸여 미술 전문가 5인 삼류 작가 퇴작 위작 가능성 제기. 그런데 놀랍게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무의라는 작품이 가짜일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었죠. 미술평론가 윤범모 가천대학교 교수는 무대 위의 여성 두 명을 소재로 삼은 이 그림은 인체 대상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린 삼류의 퇴작이라고 평했다. 윤 교수는 인체의 비례감과 해부학적 표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아동 수준의 얼굴 표현, 질감과 무관한 옷주름의 표현 등은 대상 실력, 대생 실력이 없는 아마추어 솜씨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실장을 지낸 미술평론가를 포함해 4명의 감정위원이 진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당시 큐레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작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당시 큐레이터는 없었으나 전문위원들이 감정을 받아 작품을 구입했다며 나혜성의 작품 자체가 희소해 현재로서는 위작 여부를 정확히 판가름하기 힘든다고 밝혔다.
네, 2012년 중앙일보. 이 그림 250원에 사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 비운의 여성 소양화가 나혜석 진필편지 엽서 6통 첫 공개. 유럽 색다른 풍속 재밌어요. 남편과 행복했던 세계 일주. 이혼 후 궁핍 반삼 고스란히. 또 끝에 멘트를 갖췄는데 윤범모 교수는 나혜석과 관련 자료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 진품으로 확인된 작품도 10여 점 뿐이다. 이번에 발견된 친필 편지는 나혜석의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위드 아티스트는 저희들이 소장한 자료를 가지고 소개를 하지만요, 일반적으로 한 작가에 대해서 잘 알려졌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이런 위드 아티스트의 자료를 통해서 한 작가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는 또 그런 기회, 이런 거를 마련해 주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인 문학관에서 여류 문인절 글을 남는 반지꼬리라고 해서 2012년에 이런 기획전을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어떤 도록 중에 나혜석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그 당시 그 부분을 칼라 복사를 했는데, 이건 뭐 김그림 선생님이 나혜석을 그린 이런 거고요. 그 나혜석이가 여러 군데 썼었던 소설 또는 에세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찾고 관련된 이런 책 이런 거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년에 드디어 수원에 시립미술관이 생기면서 수원에서 이제 나혜석을 본격적으로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2015년 11월 13일 중앙일보 나혜석 미 공개 그림품은 화성행궁역 미술관 수원 시립미술관 개관 한 달 후손들 자화상 김우용 초상을 기증을 했습니다. 수원시는 나혜석 거리를 조성키로 했고요. 유아 미술관 탐험대 스토리 아트 시민위원 미술 체험 프로그램. 그래서 그 두 점의 작품을 기증하면서 어떤 탄력을 받기 시작한 거죠. 2016년 한겨레신문 여성 첫 조선 첫 여성화가 그녀의 파란만장 삶이 보이네 시대의 성각자 나혜석 특별전 유족이 기증한 초상화를 선보인다. 네, 미술 세계 같은 경우도 2016년 7월에 특집을 했는데요. 나혜석 전환기의 성각자에서 나혜석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홍지석 단국대학교 연구교수가 몸의 해와 몸의 해방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혜석의 어떤 해와에 대한 이런 거를 좀 깊이 또 연구를 한 거죠. 경향신문 2016년 11월 2일자에 보면은 현대문학 명장면 20 중에 다섯 번째로 나혜석이 벌인 전쟁 남성 중심 사회의 혁명적 투쟁 그녀는 도저한 세속주의자였다. 전 남편은 잡지의 이혼 공개장으로 불행한 만남 체린에겐 위자료 청구로 여성 삶의 가치를 찾고 지키려 사력 출판 매체에서 추방, 대가는 너무 혹독, 현실에서 그녀는 싸움의 패배자였지만 정당한 삶을 믿는 정신은 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일생은 미술인으로서의 나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어떤 이런 논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2018년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미투.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죠. 미투 페미니즘 바람 타고 출판가에서는 나혜석 다시 읽기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글 쓰는 여자의 탄생 등 이런 내용으로 나혜석에 대한 것이 다시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거지. 2018년 3월 24일자 국민일보 보도인데요. 다시 불러보는 그 이름 나혜석. 나혜석의 생전의 이야기를 우리 그 조덕현 선생님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조덕현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작품화를 했죠. 조덕현 선생님의 나혜석 일대기 시리즈. 한국일보 김옥희의 100년에서 100년으로 39번째. 김옥희 선생님은 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진 사회학자죠. 이런 사회학자도 나혜석을 보는 거죠. 애미는 성각자였느니라. 여성 해방의 꿈 이제야 자리매김. 한국 첫 페미니스트 작가. 사후의 삶 예술 재평가. 성각자의 고통과 미래.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의 아픔. 2019년 세계일보 김한들의 그림 아로 새기기에 수원 그 행궁동 나혜석의 흔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평등 외쳤던 신여성 굵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그리다. 네. 수원미술연구 2020년 제3집인데요. 여기에 새롭게 미술평론가 양효실 씨가 신여성의 방종, 페미니스트 예술가의 실천, 작가 나혜석과 예술가 나혜석의 연속성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시스 네, 2020년 3월 1일자인데요. 수원, 나혜석, 생가터, 날조, 비석까지 세워 역사를 왜곡. 오빠, 나경석, 본적지로 나혜석 출생지를 추론. 역사적 고증 없어 나혜석 생가터 기념관 좌초. 또 어떤 일을 의욕적으로 벌이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점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뭐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참여한 애치학에서는 오빠 나홍석, 나경석의 본적지가 신풍리 291번지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동생들이 생가터가 291번지일 것이라며 일본은 조선인민부, 인명부라는 곳에 사회주의자로 나경석을 지목하고 쉽게 말하면 요주의 임무를 감시했다. 그 감시 명부에 나경석 주소지가 신풍이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혜석을 이렇게 한 그런 거죠. 네, 2020년인데요. 현대미술사 학회지에 장원 부산대학교 강사가 나혜석의 유럽 여행 전후의 양식 변화 연구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2021년 9월 6일자인데요. 그 이건희 컬렉션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면서 사실 나혜석은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가 않죠. 근데 그 소장품 중에서
화룡전 작약이라는 이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됐죠. 그 작품을 중심으로 손용옥 기자가 썼습니다. 자식마저 등 돌린 외로운 성각자, 북긋된 서러움이 서렸다. 나의 속에 화룡전 작약이라는 이 그림. 네. 뉴시스 이효리를 능가했던 신여성, 나의 속에 삶을 따라가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경북대학교 인문교양 총서 50번째 책으로 정혜영이 새봄 그날을 기다린다. 나의 세계 봄은 왔을까? 이런 책을 냈습니다. 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대미술팀 팀장 김인혜 씨가 오랫동안 굉장히 심도 있는 지상의 미술관을 조선일보에 연재를 했었었죠. 거기에 2022년 9월 17일에 김인혜의 쌀농드 경성에 네, 화가, 문인, 교육자, 여성 운동가로 불꽃처럼 살다 간 그녀, 나의 속을 심도 있게 전면으로 내용을 다 넣었습니다. 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뭐 김인혜 씨는 6월 말까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을 근무를 하고 떠나죠. 네, 자료 몇 가지 더 추가로 보죠. 나의 속이가 본격적으로 미술계에서 얘기를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를 마련했던, 아까 기사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름화랑에서 1974년에 나의 속전이라는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이 도판이 다 남아있지가 않고요. 그냥 15점 작품 목록과 그 작품의 소장가가 이렇게 전시 작품 목록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 아름바랑은 그 충무로 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자료고요. 수원의 장암미술관에서 나혜석 자료전을 93년도에 했습니다. 나혜석의 생애와 예술 이런 걸 자료로서 한번 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죠. 그래서 알려진 뭐 도판 이런 흑백으로 실었고요. 그리고 95년도에 지금은 없어진 인사동 돌아트타운에서 나혜석 미술전, 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미공개 전시회. 그래서 미공개 작품이 소개가 됐는데 이 작품 또 일부는 한쪽에서는 퀘션마크를 이야기하기도 했었었지. 그리고 나혜석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99년도에 나혜석 탄생 103주년 나혜석 바로 알기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이 또 이렇게 열렸습니다. 2000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이달의 문화인물로 나혜석 선정을 했고요. 2011년에 수원박물관에서 기획 전시로 나는 나혜석이다 라는 이런 또 전시를 가졌습니다. 나혜석은 또 어떤 영국으로도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이건 불꽃의 여자 나혜석 이런 연극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촌의 산울림 극장에서 있었고요. 뭐 네. 이것이 그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이 1974년에 냈던 에미는 성각자였느니라 라는 나혜석 일대기 이 책이 있고요. 이것이 아까 동아일보에 소개됐던 것처럼 37년 후에
중복판 새 책에 나왔었죠. 예, 여러분들 이거 많이 뭐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 우리 유명한 소설가 정을병 선생이 꽃, 아니, 불화, 꽃화, 그림화. 그래서 나의 석을 불, 꽃, 그림. 이런 제목으로 해서 화, 화, 화. 여자를 인간으로 만든 고독. 네, 정을병 선생의 소설. 이것도 정기용 선생이 지은 나의 석 평전 내 무덤에 꽃 단송이 꽂아주어 중앙 MMB에서 93년에 나왔습니다. 전혜림보다 먼저 그녀 나의 석이 있었다. 네, 95년인 것 같은데 화가 나혜석, 윤범모 선생이 쓴, 우리 윤범모 선생님도 대단한 나혜석 연구가 있죠. 많은 책도 쓰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05년입니다. 이어서 2007년에 또 윤범모 선생이 화가 나혜석의 고백, 첫사랑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달 미디어에서 책을 냈습니다.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여성 성각자 나혜석. 나혜석 선생님은 별도로 그 나혜석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 증보판으로 나혜석에 대한 어떤 전집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두툼한 책이 나와 있는데요. 나혜석의 연구청소 첫 번째. 또 이건 나혜석의 연구 청소. 그 나혜석 기념사업회에서 주축이 돼서 연례적으로 행사했던 거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보강해서 아주 청소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마무리, 네, 나혜석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대를 앞서갔던 여러 방면에서 활동했던 이런 작가분이죠. 또 이런 분들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많은 연구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이 더 새롭게 조명이 되고 또 미술사, 또 우리 여성사 여러 방면에서 정말 성각자가 걸어냈던 걸 외로운 인생길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자료를 제공했습니다.